리그 1위 SSG 그리고 5월 승률 1위 기아의 만남. 과연 위닝 시리즈는 누가 될지 정말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SSG가 위닝 시리즈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던 순간이었는데요. 결국 7회 초 SSG의 중심 타선이 쾅쾅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기아에서는 투수가 이준영에서 장현식으로 바뀌었고요. 1세 1루 한유섬 선수인데 치자마자 우측 담장을 넘어서는 역전 투런 홈런이 됩니다. 4대5 한점 차에서 6대5로 역전을 만들어내는데요. 5월에 조금 주춤했던 한유섬 선수, 어린이날 이후 20경기 만에 홈런을 때려냅니다. 최근 4경기 구안타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고 오늘 홈런 포함 4타점 경기고요.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타자 크론도 2구자를 받아치면서 백투백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6대5에서 7대5 한유섬 선수도 더그아웃에서 손을 번쩍 뜨는데요. 이로써 프로는 홈런 2위 그룹이었는데요. 11개 홈런을 치면서 단독 2위 박병호 선수와는 5개 차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한유섬 선수도 5월 들어서 조금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경기 또다시 4타점, 타점 먹방을 시작하게 되면서 박병호 선수가 오늘 경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타점 부문 단독 1위로 다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SSG는 4연속 위닝 시리즈 이어가게 됐고요. 이번 시리즈 키워드는 그야말로 홈런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운이 아닌데요. 두팀 합쳐서 11개의 홈런이 나왔는데 결국 오늘 경기 SSG의 7회 백투백 홈런이 결정적이었습니다.